이런 시술은 정말 위험한 시술이에요. 所以还得是我选择了一个审美好、技术又好的院长。谢谢。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골반 필러라고 말씀 들으시고 82cc 하시고 오셨다는데 그거랑 뭔가 이상해서 다시 오셨겠죠? 차이점이 어떤지 좀. 뭐. 我觉得差别还是挺明显的吧，就是之前那家打的有点凹凸不平，可能是层次的原因，就没有那么弧度没有那么好看，然后看起来形状没有那么圆润。제가항상강조하는건데보면여기이렇게울퉁불퉁하게돼있고이런거딱붙이고그냥이렇게온거죠그래서시술하고나서이렇게바뀌었다전반적으로골반을이런쉐입으로해서확연히허리가이렇게라인이생긴거를느끼실수있을거야对视觉效果很明显就是显得腰会更细그건착시효과인데골반이커지니까얇아보이는거죠처음했을때통증이랑네저희병원에서했을때통증은어떻게달랐는지一个就是无痛变美的手术，就感觉很轻松，睡醒半个小时。그리고아마멍도안들었을거예요没有。이때는아마멍이들었을수도있었을것같아막겉에서쏟아보면모세혈관을건드려가지고淤青。啊，对，去泳池。第二去泳池那个。那家泳池酒店혈관을건드리게되면멍이되는거저희에서했을때는혈관을하나도안건드렸다는거계속멍이안든거고그다음에시술하고나서촉감은어떻게달랐는지그게몰라야정상이죠지방을들어올렸기때문에끝나고나서오늘실밥도뽑고흉터주사까지맞으시고이제시간꽤지났는데시술후의모양은만족하시는지我觉得改变是挺大的但是我想让它更翘一些所以打算再실제로도1차만하시는분은거의없다고보시는데요3차까지는보통하세요왜냐면요걸만들면요게보이고요걸또만들면요게보이고주변의친구들반응은좀어떠고아我有给他们发我穿泳装还有就是术后的照片他们都说效果그래서그2차는힙볼륨으로가실거잖아요그럴때부터는아마옷도레깅스만입고다니실거예요그게패턴이라고 그래서입자체가이렇게되면은어쩔수없이레깅스만입고다니게돼요2차에들어갈거는여기힙중앙에볼륨을줄건데힙이오히려더스퀴징되면서짧아져서다리는더길어보이고힙은더나아보이고그러면아이제만족하실거예요我玻尿酸打的量太多的话，会不会就是往下流？이게지방이라고생각하시면은이밑으로들어가서필러가이렇게샌드위치처럼들어가기때문에그밑에는근육이고그래서흘러내리는게아니고오히려끼어있기때문에힙도이제볼륨이들어가시게되면힙이나오시면서힙이더올라가시게되는걸보시게될거예요근데며칠전에는실제로어떤타병원에서이렇게하고오셨는데힙업을한다고여기를밖에서이렇게쌓았는데군데군데물결모양으로막쌓아놓으니까얘들이다떡이돼가지고힙이덩치는커졌는데떨어져버렸어요이렇게골반같은경우는아예없는볼륨을치고들어가는건데이힙센터볼륨을요번에들어가실거는완전히진짜있는지방에다가그밑에들어가는것때문에더차이를못느끼실거예요촉감에我想问一下玻尿酸为什么填充会比假体好힙의보형물은거의지금은안쓰는추세예요둔부이러니까똑같은거니까대둔부중둔부사이에이렇게보형물이들어가는거근육과근육사이에보형물이그렇게들어가는데우리몸에서플렉션익스텐션을제일많이하는부위가힙이다그래서머슬이컨트랙션하고릴렉세이션을하는부위가제일많은부위가둔부죠그렇게되니까이스페이스가점점넓어져버리는거我有听国内做过假体的朋友说过他说那个腔隙会变得越来越大그래서안에서돌아다녀요最我而且我觉得放假体我有之前攻略过搜过网上的照片他们下蹲在健身就一下就显形了왜냐면은가슴은근육과근육사이에들어가지만여성분들이막운동을막이렇게하지않는다그죠그래도가슴도한10년정도지나면은스페이스가늘어나기때문에점점조금노는거죠앉고일어나고는하루에몇천번을몇만번을하는거라서한1년정도면은스페이스가늘어나버려요그래서필러가훨씬하고나서그거부감이사라졌는데
就完全，因为我觉得之前有过咨询过其他家的医院，我有看过他们打100多，一次100多、200多那么打的，就是根本就出不来想要的效果。 보통 80, 70cc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소용량이라 또 막 170은 17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1cc짜리 시린지 가지고 계속한 것 같아요. 그래야 8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시술은 정말 위험한 시술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힙이 커지려면 300cc인데 이게 힙에 300cc가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커지는 건데 87cc 이 정도가 들어가서 힙이 커졌다 이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여기에 뿔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